자, 올해 언니가 잘못하면 놀수예요. 놀수란 내가 일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다가 내가 멈춘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또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에 뭔가 변화 변동의 시기, 네. 거기에서 조금 걱정, 근심, 네. 이 시기가 올해 44살인지라 사사운이 들어와 있는지라, 네. 이래해봐도 사람이 따라주질 않고 저래해봐도 사람이 따라주질 않고, 그냥 나 혼자 좀 동동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해운년이 올해야, 네. 맞죠? 네.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도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언니도 자 누구 밑에 못 있어요. 네. 직장 오래 못 다녔죠. 네. 그치? 네. 그리고 이 직장을 오래 다녀도 뭔가 갑갑하고 네. 답답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특별히 손에 뭐 기술이라든가 기술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셔. 맞아요.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 올해 조금은 좋은 마음을 먹고 생각 잘해라. 계획 잘 세워라. 그래야 내가 놀 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네. 백수 네. 놀라리 줄어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셔.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지금 뭐 하세요? 네, 네. 아 지금 잠깐 놀고 있는데 놀고 원래는 있죠.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일을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사업을 하세요. 아 아버지가 그래서 사업을 예. 좀 물려받으려고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후계자 네, 같은 느낌 후계자 네. 후계자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조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네, 아버지랑 약간 지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랑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제가 그걸 물려받으려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해요. 네. 잘 됐죠. 그래도 왜냐면 여기가 원래 자식이 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지금 혼자야? 혼자예요. 장녀예요? 네, 장녀고 근데 오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고로 네. 갑자기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제가 장녀죠 지금.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기대가 크겠네요. 그렇죠. 두 자식이면 하나라도 만들고 네. 하나가 안 된다면 한 자식한테 줄 텐데 네. 우리 언니한테 총력으로도 네. 금이야 오기야 혹시라도 사고 수가 있을까 또 안 좋을까 싶어서 자식 다 잃을까 싶어서 네. 우리 언니를 조금 공주님처럼 키우셨다고 하셔. 네. 솔직히 고생이 하는 얼굴은 아니야. 아, 고생을 좀 안 하고 자랐죠.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남들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네. 무슨 대기업의 후손들은 아니고 후계자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내가 오빠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의 사랑만큼 그분이 챙길 수 있는 것만큼 받을 네. 수 있는 만큼 복을 본인이 다 아버지가 줬다라고 하셔. 왜냐하면 아버지 형제일신에서도 볼 적에 이렇게 가족이 되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 언니가 장녀로 왔는데 후계자로 가는데 아버지랑 투격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기대가 많거든. 그리고 대바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아버지 딴에도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결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왜냐면, 누군가가 콕 채가서, 네. 그 남자가 남자, 본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네 뒤에 배경을 바라보고 나서 내 딸을 꼬셔가는 거 아닌가. 근데 내 딸이 너무 착해서, 네. 응? 내 딸이 너무 착해서 혹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다 보니 잔소리가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적인 것보다 사적인 잔소리가 더 많으실 텐데, 네, 이분은. 네, 일은 자기가 네.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하실 아버지야.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 작년 수저, 작년, 재작년 수저부터 지금 일은 하나씩이긴 한데, 이 분이 올해 수전에서도 그리고 아홉수에서도 조금씩 병액이 네. 2, 3년, 2년, 3년까지는 아니고 네. 2년 전부터 병액이 들어와서 올해는 기력도 내려가라. 그렇죠. 그리고 살짝살짝 완전 죽을 암은 아닌데 조금 암병이 조금은 네, 시달려라. 병원은 좀 많이 다니시거든요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명은요? 네? 지금 뭐 식도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식도 염인데 그게 이제 암으로 좀 발전한 그런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딴에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네. 몸 관리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네. 이거를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자기가 죽기 전까지라도 일하고 싶은 마음에 네. 지금 무척이나 애쓰고 계신데 네. 아버지가. 근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세요? 오래 살아야지. 아니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서도 조금 뭐 검사를 해도 그렇게 좀 안 좋다고 많이 나오는데 오래 사시나요? 오래 사시냐는 거는 그 네, 말투는 네. 뭐지? 이분 아직 아버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응. 아버지 괜찮아. 그리고
치료받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전이가 되지 않고 좀 어떤 뭐 막말로 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빌어가서라도 빌어 뭐 명을 이어줄 수 있다면 아버지가 기운이 사그러들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아직까지는 건장해서 회사를 우리 언니한테 못 가리키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한 그래도 앞으로 10년까지는 아니어도 7, 8년 이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있어서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막 병원에서 계속 안 좋다고 하시길래 빨리 제가 물려받아서 그걸 회사를 일을 다 배워야지 빨리 제가 물려받잖아요. 또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제가 그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빨리 물려받고 싶거든요. 근데 안 물려준다? 네, 지금 막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버지 건강이 문제라는 거야.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물론 건강도 제가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건강도 뭐 좋아지셔야 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어받을 후계자 수업 끝났어요? 아니, 제가 볼 때 기껏해야 1년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아직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빨리 그거를 배우고 싶은 거죠. 배우기만 해요. 아버지 건강하시다니까 이제. 그래. 치료는 해야 돼요. 병원은 다니셔야 돼요. 그지만 갑자기 단명에 사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할머니가 당신이 자식을 많이 못 낳고 또 오빠가 일찍 가셔서 그 명을 가지고 나서 건장하게 살으라고 불쌍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네. 그쵸. 아 근데 왜 아버지 건강해진다니까 왜 미간에 인상을 써?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만약에 금방 돌아가시게 되거나 하면은 금방 안 돌아가신다잖아. 마치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말을 해. 아까부터 금방 안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어? 뭐 그러면 뭐 그런가 보죠 뭐. 그런가 보죠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아프고 후계자고 내가 장녀고 이러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 아니 다행이죠 물론. 근데 근데 이제... 거기 근대가 붙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빨리 후계자가 돼야 되고 그 상속도 되고 나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아프신데 아니 물론 빨리 나으셔야 되지만 잠깐만 속내가 뭐야? 아니 일단은 저는 네 아버지 언제쯤 죽겠냐는 거야? 아니면 제가 언제쯤 아버지가 더 병이 쇠약해지고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후계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네. 이 아버지도 그렇고 괜찮다고 했던데 따님이 내 앞에 오신 따님이 네. 신이 주시는 마음이 네 마음이 못 대쳐먹었구나. 네 눈깔이 사악하구나. 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 보통 이쯤 되면 아버지가 아프고 저 하나 남았고 저희 오빠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고생했어요. 눈물은 흘리겠다. 어? 눈물에 핫되면 눈시울에 빨개지기까지 내겠다. 근데 안, 건강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리고 흘려? 아버지가 건강하시는 게 뭐가 아니야? 100세까지 사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큰일이야? 빨리 후계자를 큰일은 아니죠. 근데 아니죠? 네 확실해? 네 어? 100세까지 살아도 그 밑에서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니 100세까지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저는 아버지 괜찮다니까 자꾸 병자를 몰아가고 암자를 몰아가고 있어. 아니 병원에서도 꼴까닥 안 죽는다며 사기 말기 아니라며. 근데 무당도 기룡하고 명을 보고 봤을 때 이 사람아 지금 괜찮다는데 뭐 아니 100세까지인데요 아니 뭐 그 안에 뒤에 언니 말투가 어때? 제 말투가 뭐 자꾸 아니 아니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어. 뭐 그러면 뭐 다행이죠 뭐. 다른 건 궁금한 거 없어요? 후계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건강에 있어서 아, 정말 괜찮은 거야. 효심이 없어 네 말투에. 응? 아니 일단은 제가 물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시기가 물려 받는다니까요. 아. 물려 받는다고 왜 아버지 네. 자꾸 고생을. 근데 왜냐면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왜 빨리 받아? 아빠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지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지금 나이가 44살인데 결혼을 해야 돼요. 지금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는 거랑 남자친구가 있는데 빨리 물려 받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같이 우리가 이 회사를 더 키워나가서 아 일으켜보자. 더 일으켜보자. 그러니 네가 빨리 아버지 아프시고 하시니 기회는 이때니 아 빨리 후계자로 해서 빨리 이걸 모든 걸 다 사업자 명의도 어쨌든 대표 명의도 이 법인 명의도 내 거를 이렇게 바꿔갖고 내 명의로 해줘야 우리가 더 결혼도 한다. 내가 지금 시우가 됐으니 너랑 행복하게 살고 내가 부모님 공양하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 아직은 이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명의를 저로 빨리 바꾸면 이 사업이 더 번창해질 수가 있나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쪽박차요. 쪽박차요? 네. 결혼이랑 후계자랑은 무관해.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제가 더 번창하고 그렇지 않을까. 남자 뭐예요? 애인 뭐해? 지금은 별별치 못하지? 아니 다른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변번치 못하잖아 자꾸 엄마야 우리 언니야 미안한데 자꾸 무당집에 와서는 흘리고 말을 끄트려 하고 너는 착해요 하지 말고요 네. 어? 네 나 진짜 아버지 어떡하냐? 왜요? 아버지 100세까지 살 것 같은데 어? 후계자 내가 볼 때 7, 8년 후에 나 좀 이렇게 인수하고 당신이 뒤로 뒷선으로 빠지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운세가 이분이 임진세 올해 삼재가 들었다 그럴지 몰라도 하늘에서도 조상에서도 우리 언니야 네. 아버지 더 건강하게 명을 빌어주겠다 당신 같은 딸의 생각이라면 내가 밑에서 10년을 일하든 우리 아버지 밑에서 10년을 100년을 일하든 100세 산다고 진짜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언니가 사업가에 뭐가 목이 되고 망한 결혼 사구자손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네. 다 일으켜보겠다? 그게 내 혼수고 아버지가 내려주는 그 문서가 혼수야? 그렇죠. 아니 일단은 뭐 아버지는 이제 오래 사셨고 70 하나가 무슨 오래 살아 이 여자야? 지금 나이가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죠. 기력도 좀 안 좋아지셨고 지금 이제 일선에서는 좀 물러나시고 좀 편히 사시라고. 성년 그거지. 이제 제가 성년 여기 와서 물어보는 게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면 제가 후계자가 빨리 될 수 있으니 우리 아버지 오래 사시나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들어왔었어. 아니 그런 거는 이제 그 부수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뭐 물어보세요? 다이렉 물어봐 그럼. 뭐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시냐고요. 오래 사셔. 오래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오래 산다고. 그러면은 제가 제 명의로 그거를 빨리 바꾸는 게 좋은 게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 7, 8년 있다가 아버지가 뒷선으로 물러난다고 지금 해야 되는 프로젝트 내가 볼 땐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야 좀 더 단단하게. 근데 배우지도 못한 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혼수로 해서 내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몸에 병세가 있으니까 오래 사 70 하나가 오래 사신 거니? 아니 오래 사신 거죠.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에서 다니면 되잖아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 결혼에 후계자가 왜 들어가? 그럼 지금 당신 만나는 남자가 미친 새끼네. 이런 생각을 가진 머리에 똥이나 찬 여자랑 결혼이라 하려고 하고 지가 망해 처먹었으니까 너의 돈 뒷배를 봐서라도 아버지한테 빨리 받아서 그런 남자 아니에요. 이 남자는 자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쪼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을 대줄 거 아니야 언니가 좀 이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안 해도 돈을 대줄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면 망했으면 오면 회사를 들어오게 할 거 아니야 이사가 됐든 부사장이 됐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 명의를 언제쯤으로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니네 이거 상의했니?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남자랑 오고 갔지? 뭐 그런 얘기는 정확히 얘기해 흘리지 마 오고 갔지 니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한 적 있다는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다는데? 그래서 빨리 아프지 아프시니까 좋은 말로 뒷선 가고 당신이 빨리 이거 해서 우리가 키워보자라고 얘기한 적이 아니에요. 있다는데? 아니에요. 이 남자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빨리 결혼을 하려고 뭔가 이 사람도 이제 번변한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안 돼서 잘 안 돼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뭐 제가 아버지 회사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좀 빨리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의를 빨리 좀 바꿨으면 해서 네가 점쟁이 해.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점쟁이 하라고. 네 생각으로 이 점쟁이 무당의 생각을 바꿀 것 같으면 네가 점쟁이 해. 네가 그런 뉘앙스 남자한테 안 풍겼어? 은은 공론을 안 했다 그래도 우리 동자가 너 풍겼다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나는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를 감당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아버지 안 불쌍하니? 결혼은 해야겠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뭐 조금 얘기는 한 건 있어요. 억대매. 아니 조금은 있죠. 근데 뭐 이 남자가 그거를 너무 원해서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언니 생각에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언니 생각에 네. 조사진에 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초키구가 수명장수가 아니야. 단명발언. 아유 그런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 오래 사시면 좋죠. 근데 그 얘기를 왜 지금 나와? 그렇지만 아까 100세까지 사면 진짜 박수라도 쳐야 될 판국에 왜 지금 나오고 그거는, 거기다가 근데 그거는 그 좋지요. 좋지요. 그거는 이제 몇 세까지 사시냐가 궁금했던 거고 오래 사시면 좋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예, 아까 네 입으로 뭐라 했어? 아버지 오래 살았다며. 아니 요즘에 뭐 70 넘으시면 뭐 조금 사신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4, 50대 일찍 단명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6.25 시대 때?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예. 네 아버지 안 불쌍하냐? 어? 아이고 아버지 어떡하냐 100세까지 사는데 약 올라서 후계자 7, 8년이 있다가 물려받을 것 같은데 뭔 서운이? 네 남자랑 후계자 안 되면 저 남자도 내가 볼 적에는 네가 꼬시고 네가 가는 입장이니까 그게 안 되면 떠나겠네. 어? 근데 너가 이게 말이 돼? 그러면은 이 남자는 내가 후계자가 안 돼도 저를 기다려주나요? 아니 안 기다려줘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결혼도 못하고 네 인연이 아닌가 보지. 언니 내 마무리할게요. 미안해. 네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해요. 아유 응?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치? 근데 너 같은 거한테는 화를 낼 내 목이 아파서 화를 안 내고 뭐 내가 목을 내려 목소리를 내린다. 응? 네. 너 같은 똑같은 자식 나라. 너 70 하나에 우리 엄마 많이 살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재산 받아서. 응? 우리 엄마 70 안에 많이 살았잖아요. 저 언제 해줄까요? 너 똑같이 그렇게 내려받을 거라서요. 걱정 마세요. 그런 자식 둘 겁니다. 자식 있습니다. 자 결혼할 겁니다. 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7, 8년 있다 문서운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CEO 있습니다. 아버지 100세까지 삽니다. 됐죠? 더 이상 전 봐줄 거 없죠? 네. 이거면 됐잖아. 그치? 네. 어? 네 아버지 언제 저 뒷선으로 물러나시고 70 하나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 얘기를 떠드는 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봤을 때 네 아버지 망했으면 좋겠다. 너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오게. 어? 아니, 너한테 말이, 가면 다 망할 말이 거다. 너무 심하시네 근데. 아니 제가. 네 아버지가 70 하나면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한 딸이 잘못됐니? 아니면 100세까지 살 수 있으니 옆에서 후계자 노릇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무당이 잘못됐니? 그거에 후계자를 빨리 받아야 결혼해서 이 회사를 키울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픈 아버지 병간호는 못해줄 망정. 그게 아니, 나쁘겠니? 아니, 지금 네가 나한테 잘못됐다고 너무하신다고 얘기해? 병간호야. 지금 뭐 간병인도 있고 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너 오늘 물 한 잔 맞고 갈래? 내 믹스커피거든? 어? 내가 진짜 오늘 신당에 아이씨 부정이 들었나 진짜. 아니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사시냐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아직 결혼도 못하고. 결혼은 아버지가 못 시켰어? 너 지금 말장난하러 왔어 무당 집에? 너무하신다고 내가 뭘 너무했어? 아니 그러면 이 남자랑 야 뭘 너무했냐. 네가 전값을 내고 지금 돈을 들어왔어. 뭐를 하고 했어. 연병을 해서 뭐 100만원 전값을 줬어. 어? 돈 돌려줄게. 야 계좌번호 그러면은 불러. 굿이라도 하면은 지랄을 해. 제 사주가 뭐 안 바뀌어. 그러나요? 안 바뀌어. 넌 다시 태어나야지 바뀌어. 안 바뀌어. 너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너는 너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 넌 답이. 열심히 후계자로 나주걸수하고 아버지 공경하면서 그래요. 그냥 100세까지 기다려. 그냥 그래도 78세 79세 때는 아버지가 물려준다네. 그때까지 이걸 물려받아야지만 결혼한다면 51, 52에 결혼이 있네. 좋게 그렇게 사시면 돼. 답 다 줬잖아. 그러면 답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없어. 나는 그럼 기다려야 된다. 네 아버지 죽으라고 네 아버지 뒷선 물려놔서 병액이 있으라고 후두루들하고 기원해주는 무당 없어.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려. 내 귀가 이상했으면 욕해도 돼. 나가다가 욕해도 돼. 너무하시네요? 네가 너무하다. 점을 이딴 점을 갖고 와서 어? 아니 뭐 굿이라도 해서 그놈이 아니 그놈이 어? 아니 굿은 너 같은 애들한테 해준 게 아니야. 무슨 씨발 돈만 준다고 해서 굿을 하니? 야! 아니 내 뭐 인생을 좀 바꿔준다고 못 바꿔. 우리가 신이 아니야. 못 바꿔. 그럼 굿을 하면은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뭐 좋아지는 게 없어요? 너 같은 사람한테는 굿에 굿자도 안 나와. 야! 너 같은 사람은 굿에 굿자도 안 나와. 인동초뿔 밝히지도 마나. 어? 그 밝히는 신당이 재수가 없을 거고 너 같은 거 굿해주는 그 신당이 다 막힐 거다.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지. 아버지 백세 사세요. 후계자 됩니다. 7, 8년 후에. 결혼? 저 사람이 너 후계자 돼야 돼. 아니면 아버지한테 돈 땡겨갖고 이 사람 도와줘. 그럼 결혼하겠다. 됐죠? 점 다 나왔어요. 네.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죠?